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유튜버가 만들기만 하면 막 완판되고 품절되고 정말 좋을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신 있게 유튜버가 만든 쿠션 파드를 리뷰하는 유튜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잘 몰라. 괜찮겠지 뭐. 자, 그럼 지금부터 유튜버가 만든 쿠션 파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제품은 제가 보자마자 딱 눈에 띄었던 제품인데요. 바로 슈레피 뽐 파운데이션입니다. 슈레피 뽐 스무드 커버업 파운데이션. 이름이 너무 귀엽죠? SPF 50+, PA++++이고요. 가격은 28,000원으로 저는 21호 로제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유튜버 뽐니님이 만드신 파데라고 뽐이라고 이름을 지었나봐요. 파란색 파운데이션 튜브가 핑크 틴 케이스에 담겨서 왔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일단 첫인상만큼은 완전히 합격! 근데 내용물이 중요하겠죠? 제작할 때 밀착력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진짜 밀착력이 좋습니다. 제형이 피부에 착착 붙고 커버력도 우수한 편입니다. 밀착력이 좋다 보니까 피부에 얇게 붙는데 많이 두들겨주면 줄수록 커버력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표현이 상당히 정교하고 매끈하죠? 겉보속촉으로 마무리되고 무엇보다 저는 쫀득해 보이는 얇은 레이어 그리고 모공여철 커버 능력이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제품이었습니다. 대신 묻어남은 손가락 테스트에서부터 좀 나오는 편.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에 출시된 제품이라 그런지 묻어남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이번 베이스 테스트 역시 1시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해 총 6시간 동안 유지력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겉보속촉의 마무리였는데 생각보다 유분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처음 발랐던 표현과 얼추 비슷하게 산뜻한 느낌을 갖고 있고 건조함이 적은 것이 특징이에요. 산뜻하게 오래간다. 이것만으로도 우선 포지셔닝 하나는 확실하게 잡은 제품입니다. 대신 마스크를 쓰면 묻어남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하고 얇게 밀착되는 제품이다 보니 묻어남이나 벗겨짐도 조금 더 티가 나는 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많이 놀랐습니다. 사용감이나 표현,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사용감이 로드샵 브랜드는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브랜드는 랑콤?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다면 겨울에 손이 자주 갈만한 제품인데요. 하지만 묻어남이나 찍힘 자국이 다소 있는 편이기 때문에 수정 화장이 괜찮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저는 오늘 촬영할 때도 사용을 했고 사실 저번 영상 때도 이 제품을 사용했는데 촬영을 할 때 자주 사용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저도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요. 바로 라뮤끈님의 쿠션입니다. 에크멀 노모어 쿠션 앤 컨실라이터. 가격은 38,000원으로 저는 1번 비타풀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에크멀은 립스틱도 몇 개 갖고 있고 제품이 나올 때마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몇 개씩 직접 사서 써보기도 하는데요. 이번 노모어 쿠션 앤 컨실라이터 구성부터 라뮤끈님의 색깔이 잘 드러나는 제품입니다. 쿠션이 컨실라이터랑 서로 반톤 다르게 출시되어서 바르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톤 조절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퍼프도 두 가지나 만드신 간뮤끄. 먼저 웨어 퍼프는 커버력이 좋지만 살짝 두껍게 발리고 베어 퍼프는 커버력이 낮지만 얇게 발리는 쉽게 이해해서 밀착 퍼프와 물광 퍼프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쿠션을 얼굴에 펴발라봤는데 밀착력 역시 좋습니다. 살짝 자연스러운 톤으로 나와서 저는 얼굴 반반씩 퍼프를 다르게 발라보았는데요. 베어 퍼프로 바르면 레이어가 얇게 쌓이고 커버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건성 피부시라면 괜찮겠지만 저 같은 복합성 피부는 베어 퍼프랑은 맞지 않는 느낌이었고 밤 타입의 컨실라이터를 사용해서 마무리할 때도 살짝 끈적이는 느낌이 있어서 저 같은 복합성 피부 혹은 지성 피부시라면 웨어 퍼프를 추천드리는데요. 확실히 피부에 확 붙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조금만 많이 두드려 여도 두께가 쉽게 쌓이기 때문에 양 조절을 잘 하셔서 조금만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보시면 어떤 퍼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표현이 상당히 다른 걸 볼 수 있죠? 유지력도 많이 다를까요? 6시간 동안 마스크 테스트를 포함해 총 6시간 동안 유지력을 살펴봤습니다. 짜잔! 오, 짱짱하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그리고 놀랐던 것, 마스크의 묻어남이 정말 적은 편입니다. 물리적인 자극이나 충돌에 강한 제형인 듯 싶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으로는 유분 컨트롤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 시간이 지나면서 T존이나 코 쪽에 번들거림을 볼 수 있는데요. 파우더 처리를 필히해야 한다는 점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기능과 퍼프, 톤 조절이 가능한 표현의 자유도, 뭔가 라뮤끈님의 생각이 잘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밤이랑 쿠션 듀얼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호불호가 굉장히 나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왕초보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와 이거 뭐지? 하면서 난이도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000원이라는 가격이 과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내가 화장 좀 한다 그리고 입체적인 이목구비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다음 제품은요. 유튜버 하늘님이 뮤즈로 참여
참여하고 계신 브랜드죠. PTC 쿠션입니다. PTC 꿀복숭아 쿠션 SPF 50+ PA++++이고요. 가격은 25,000원으로 저는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오늘 리뷰하는 제품들 중에서 이 제품에 대한 리뷰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품 패키지랑 퍼프부터 이미 복숭아의 기운을 가득 담아 뿜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복숭아 쿠션이기 때문에 베이스의 톤 자체는 핑크빛이 감도는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얼굴에 내장된 퍼프를 사용해서 펴발라봤는데요. 우선 밀착력은 합격. 하지만 내 피부처럼 착 붙는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입자들이 부드럽게 떠있는 느낌이랄까요? 대신 입자가 곱고 굉장히 얇게 발려서 마치 매끈한 톤업 크림이나 비비크림으로 피부를 한 겹 감싼 듯한 표현을 보여줍니다. 살짝 반투명하게 비치기 때문에 잡티들이 한 20-30% 정도는 노출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요. 처음 딱 발랐을 때의 마무리는 매우 촉촉합니다. 어떤 제품 스타일이냐면 커버력이 조금 더 있는 샤넬의 레베주 쿠션? 무슨 뜻이냐? 좋은 피부에 바르면 끝장나게 예뻐 보이는 그런 쿠션입니다. 꿀복숭아 쿠션의 지속력, 마스크 테스트를 포함해 총 6시간 동안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촉촉 베이스여서 그런지 살짝 다크닝이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피부 표현이 굉장히 매트해져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죠? 반전 매력인가? 지극히 개인적으로 뽀송해져서 저는 좋았는데 촉촉한 베이스가 좋아 바르신 건성분이시면 집 나간 수분 때문에 많이 당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커버력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버 하늘님은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상아색 베이스에 반투명한 표현까지 피부 좋은데 가볍게 올릴 수 있는 쫀득한 쿠션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타겟팅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또 제형이 촉촉하고 곱기 때문에 수정용 쿠션으로 사용하기도 괜찮은 제품인데요. 대신 이러한 제품의 포지셔닝은 커버력이나 여러가지 기능성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감이 확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점은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얼짱시대에 나오셨고 이제는 유튜버로 활약하고 계신 분이죠. 홍영기님의 밀크터치 쿠션입니다. 가격은 35,000원으로 SPF 50+, PA++++이고요. 저는 1호 퓨어 베이지를 선택했습니다. 제품 이름만 봐도 Find the Real Cover 쿠션, 레알 커버가 잘 되는 쿠션을 찾았다. 이거 맞나? 우선 얼굴에 내장 퍼프로 펴발랐을 때의 첫 느낌, 레알 커버가 잘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 번 두들겨도 그 커버된 부분이 벗겨지지 않고 피부에 밀착이 됩니다. 이건 커버력 좋은 쿠션이 가져야 할 아주 좋은 소양이죠. 바르다 보면 그냥 얼굴에 잡티를 삭제시키면서 모공여철 커버 능력도 좋은 편입니다. 이 제품은 살짝 옐로우 베이스 톤입니다. 아까 전에 소개한 PTC 쿠션이 뉴트럴에서 핑크 톤에 가깝다면 이 제품은 뉴트럴에서 옐로우 톤에 살짝 치우쳐 있다는 점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두께는 있지만 생각보다는 답답하지 않았다는 점. 1시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해 총 6시간 동안 유지력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아쉬운 부분이라면 유분 컨트롤이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많이 번들거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번들거리는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모공이 부각되거나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묻어남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쌓이다 보니까 자국이 난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레이어가 두꺼워서 묻어남이 계속 생겨도 커버력은 여전히 좋은 모습이네요. 나의 치명적인 매력을 보여주겠어 라는 풀메이크업 피부 표현을 할 때 유용한 제품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하는 5가지 제품들 중에서는 커버력이 가장 높고 잡티 없는 피부 표현에 적합한 제품인데요. 다만 저 같은 복합성 혹은 지성 피부시라면 시간이 지났을 때 번들거림이 있을 수 있어서 기름종이나 파우더 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양 조절에 실패하면 굉장히 두껍게 발릴 수도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제품은 유튜버 아오리님의 로아르 쿠션입니다. 로아르 로얄 트러플러스 쿠션 SPF 50+, PA++++이고요. 가격은 33,000원으로 저는 20호를 구매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트러플러스, 보통 트러플 추출물은 스킨케어에 들어가는 성분이죠. 트러플 추출물 뿐만 아니라 각종 미백, 주름 개선 관련 성분들을 쿠션에 담아 쿠션을 사용할수록 스킨케어도 된다, 바를수록 좋아진다 라는 태그라인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확실히 아오리님의 고급스럽고 어떤 세련된 스타일하고 잘 어울리는 컨셉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0호를 선택했고 내장 퍼프로 얼굴에 발라봤습니다. 첫 사용감은 무난합니다.
완전히 착 붙는 밀착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커버력을 갖고 있으면서 피부 위에서 픽스가 되는데요. 대신 발랐을 때 두께가 상당히 있고 덧바르다 보면 레이어가 일정 수준 이상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버력 상승에 한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뭔가 더 가려질 것 같으면서 가려지지 않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보송보송하게 겉마무리가 되고 안에는 어느 정도 수분감을 머금은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로아르 트러플러스 쿠션의 지속력을 1시간 마스크 테스트를 포함해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고 6시간 동안 진행했는데요. 묻어남은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얼굴에 자국도 티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분 컨트롤도 상당히 해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꽤 보송보송하게 처음 상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피부 표현이 전체적으로 균열이 간 모습, 특히 모공이 큰 볼 쪽이나 코 주위는 화장이 살짝 뜨면서 모공이 부각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 이 갈라지는 제형들 때문에 잡티가 처음보다는 좀 더 드러나는 점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한 겹만 싹 바르고 마무리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여러 번 덧바르거나 정교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분이라면 살짝 2%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공요철을 세심하게 메워주고 피부결 보정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킨케어를 같이 신경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고요. 베이스 자체로만 보면 어느 정도의 한계가 명확한 제품이기 때문에 스킨케어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유튜버가 만든 쿠션 파데를 리뷰해보는 유튜브 영상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저도 이번에는 한 명의 소비자가 되어서 한번 최대한 제가 느낀 대로 리뷰를 해봤는데, 저도 뷰티는 아니지만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